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 대교구 안에 있는 사역자 조장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적으로 알 수 없는 성령만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성경을 묵상할 텐데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도전하며 힘있게 가는 모든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민수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것도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모세와 아론에게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조직으로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병사 우리가 말하면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는 20세 이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대 인원이에요. 계수라는 말이 민수기 1장 계속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일이 어떻게 해요? 계수했다 이 말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군사된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성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군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머물러 있는 거, 멈춤이에요, 멈춤. 우리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 주일날 그 저녁에 하는 그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요. TV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봐, 딱 한 번 보는데 그거 봐, 그 월리암인가, 윌리암인가 그 아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카톡에도 월리암 사진을 올린 거예요. 윌리암인지, 월리암인지. 그 내가 이런 얘기했어. 엄마 맞냐 그랬어. 아니 아들 사진을 했지. 피도 안 통하고 DNA도 전혀 다른 아이를 왜 카톡에 올리냐 그걸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아이들이 이쁘잖아.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6살, 7살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귀여운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멈추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잘하지는 못해.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섬겼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3장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로다. 너희 속에 다툼과 분쟁이 있도다. 어린아이니까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또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어린아이라 멈춘 거야.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입에서 부정적이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 정죄하는 것은 신앙이 멈춘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 한국교회에 수많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 그것도 장성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1장 1절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게 1장이에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장을 통해 묵상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장을 할 때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3장을 하기 전에 1장과 2장을 읽어오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오늘 3장을 읽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스컴의 영향을 받고 불신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거, 그건 불신자의 세계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스컴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들을 정도로 읊조리며 읽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들을 정도로 소리내어 읽는 걸 묵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읽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복된 사람이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1장에는 계수했더니 603,550명이 나온 거예요. 자, 2장은 뭐냐? 개개인이 하나님의 군사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2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진영. 진영이란 말이에요. 진영이란 말은 군대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군인을 만들고 이 군인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진영을 배치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군대를 편성하라. 제일 먼저 뭡니까? 진영을 배치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갑니다. 낮에는 걷지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진영대로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 열두 지파가 있는데 저 동쪽에는 선임 지파가 누구라고 했죠? 유다 지파. 세 개의 지파를 묶어줘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개의 진영을 배치한 거예요. 선임 지파가 뭡니까? 동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단, 서쪽에는 에브라임, 남쪽에는 어떻게 루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저 북쪽의 단 지파, 남쪽의 루메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면서 동쪽에는 동쪽의 유다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해 뜨는 거 있죠. 해 뜨는 곳 이렇게 나오잖아. 해가 동쪽에서 뜨거든. 이게 정면이야. 해 뜨는 동쪽에 유다 지파를 배치하라. 해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설명할 때는 해 돋는 쪽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합니다. 근데 항상 중앙은 성막이 있다. 성막. 여러분들. 각각의 지파가 세 개 지파씩 네 개로 조직하더라도 핵심은 뭐냐? 그들이 원리스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지금 말하면 교회 중심.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면 원리스를 이룰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강단 중심으로 살면 원리스로 돼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강단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벽에다가 뭐 부부식 계명 붙인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부부식 계명이 있어. 부부에 대한 그 글들이나 표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 이 말은 뭐예요? 워낙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 안 좋으니까 보는 거지. 좋은 뭐하러 부부 식계명 합니까? 그럼 부부 식계명 보면 아시잖아요. 또 얼마나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하고 아이들이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는 이유가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신명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 모세의 유언 메시지라. 세 편의 유언 메시지. 이제 2개월 후면 자기도 죽거든. 성경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했는데
그 날짜까지도 기록해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라고 했다. 그 얼마나 성경이 사실적이에요. 역사성입니까? 11월 1일날 설교한 거예요. 세편의 설교. 그리고 2개월 뒤에 죽어. 시체도 발견하지 않고 느보산에 죽거든요. 그 세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거든. 그 핵심이 뭐죠? 40년 전을 기억하면서 앉아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얘기한 게 핵심은 뭐냐면 부모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음란하고 부모가 세속적이고 부모가 술에 찌들고 부모가 다툼하니까 자식들이 똑같이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야.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성막의 성막. 이게 이동하지 않고 텐트를 쳤을 때 진영 배치입니다. 또 이동할 때, 행군할 때 또 달라. 행군할 때는 네 개의 지파가 가는데 제일 먼저 뭐라 했죠? 언약궤. 그리고 선임 지파가 유다 지파가 먼저 가는 거예요. 뭘 알겠죠?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2000 규빗 뒤에 유다 지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규빗이 45.3cm입니다. 50cm로 잡으면 2000 규빗 뒤에 유다 지파가 쫙 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유다 지파가 선임으로 간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땅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3장은 뭐냐? 4장은 자,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는 건 뭐냐면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병역 의무를 이제 하고 여기에 제외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민수기 3장, 4장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관리 감동하는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지파를 계수해라, 세워보아라. 그게 3장, 4장의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오늘 처음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장자, 한 가문의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득의 첫 것, 내 것이에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가나안의 첫 성은 내 것이라.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 내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문의 첫 것, 장자는 내 것이라 이거야. 왜 그렇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이제 죽음의 재앙이 임합니다. 열 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애굽에만 내렸는데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애굽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야. 이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날 어떻게 해요? 살아났거든.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월절도 세밀히 보면 그 유월절만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 없어요. 이날 어떻게 해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속, 속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은 하나님의 빚진자야, 빚진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빚진자야.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장자는 누구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72명이었어요. 한 반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학교 들어왔더니 72명이야. 이것도 오전반, 오후반.
자, 이 얘기를 알아듣는 분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많이 접어들었구나.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은 아, 내가 살아있구나. 젊음이 있구나. 아실 거예요. 50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에. 한 반에 70명이었다니까. 5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 솔직히 선생님도.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나눠있어. 뭐 인격 그런 거 없었다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대부분 5명, 6명. 내가 여태까지 그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낳은 가정 12명 봤어요, 12명. 야, 12명을 낳았어. 그 여자분 참 대단해. 참 인생에 애기 낳다 죽은 것 같아. 12명. 보통 5명은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은요, 자기 자녀 중에 한 명,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서원한 가정들이 많았다니까. 옛날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옛날 장로님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장남은 주의 종이 되니까 너희들이 다돈 벌어 성공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레인이, 장자 대신에 레인이 성막에 봉사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요. 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식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생겼습니까? 왜 불건전 신비주의가 생겼죠?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지식,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거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원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줄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1000번 읽은들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원줄기 중심으로 가거든. 이게 역사잖아, 역사.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대로 역사가 움직였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로. 지금도 예수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차지면 그 예수가 재림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 역사. 기원전, 기원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원줄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1000번 읽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 내가 성경반 할때 어떤 집사님이 10번 읽었다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아, 1년에 10번 읽은 거야. 대단한 거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더 중요해. 목사님 하나도 모르겠다더라고. 왜?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원줄기 대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알았다. 그것만큼 복이 복 받은 거야, 진짜로.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성경의 원줄기를 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민수기도 봐야 돼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자, 레인의 직무를 먼저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그 레인의 직분이 뭐냐? 자, 3장 6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말은 제사장을 보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례하지 못해요. 이 제사가 다섯 가지가 있잖아.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예물을 집행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고 이걸 돕는 역할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사장, 왕, 선지자라. 이걸 임명할 때는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민수기 3장에는 특별히 이 아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른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그래서 1절에 4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 남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제 체질 속에는 목사고 성도고 내가 입으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지금 시내 산에 있습니다. 시내 산에 있어요. 기간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고 나와 있다고네요. 자, 시내산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자, 모세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분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아론과 그의 아내 엘리사바를 통해 네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론과 그의 직계 아들들은 제사장이야.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네 명의 아들이 제사장이었거든.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아들만 할 수 있다고.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밖에 없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이름은 여러분 헬라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람어가 있어요. 신약에도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이 새 직책을 임명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기름을.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을 하면 안 돼. 들기름, 참기름을 하는 게 아니라 관유라는 게 있어. 관유. 관유. 이 관유의 뜻은 뭐냐면, 자, 관유의 뜻은 뭐냐면 정별하다, 구별하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막에 거룩함을 입은 기구들을 닦을 때 관유를 썼다. 그러니까 관유는 용도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관유를 만들 때는 그냥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 관유를 만들 때 넣어야 될 그게 다섯 가지 종류로 만들어진 기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몰약이 있고 육개가 있고 감람류가 있고 계피가 있고 그 다음에 창포가 있어. 근데 여기에도 영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성막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약재를 넣어서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해서 만든 게 관유라. 이 관유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관유로 구별되게 그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모지의 관유는 성령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령의 체험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관유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분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니 부모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역자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비교하지 말라.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살든 부동산 얼마가 있든 그건 세상 판단이고 우리는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희미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배당. 내가 늘 메시지 중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작품이라. 걸작품. 예배수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성령의
덧입혀 입은 사람,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 앞에 관유로 기름부음 받은 영적인 제사장이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관유로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 자체도 구별되게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여러분, 에봇은 이제요,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대해서 보겠지만, 지금 그 연구하면 싼 것은 1,000만 원 정도 되죠. 비싼 거는 2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12개 보석을 넣건 대제사장들은 2억이 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왜? 12보석.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이 여기에 붙이거든요. 둘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색이 화려해. 어디 가서도 다 보여. 제사장이구나. 옷이 화려해. 광야 시대 여러분들 옷이 한번 똑같잖아, 색깔은. 근데 에봇은 구별됐다니까. 막 구별됐어. 눈에 딱 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냐고. 눈에 띄는데 함부로 사냐고요. 이 말은 구별되게 사는 거야. 눈에 띄었다는 것은 화려하다는 건, 불신자들의 눈에 띄었다는 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을 보여줘라. 제자의 삶을 보여줘라. 너희 말과 행신과 가치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예수 향기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에봇이란 말이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직분자로 임명받았다. 나는 영적 에봇을 입는 사람이라. 여러분, 내가 사역자다. 나는 영적 에봇을 입은 사람이야. 함부로 살면 안 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요. 구별되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하거든요. 레위기 7장에 보니까 자,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입는 옷을 다 버려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사제 옷이라고 하지. 다 버려.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제 옷을 다 버리고 거기다 박스에다가 이제 부모한테 보내준, 부모님은 이제 대성통곡하잖아, 아들을. 그 아들 옷만 봐도 울거든,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옷 오면 나도 울 것 같아. 몇 개월 뒤에 다시 보거든. 옷을 다 벗은 다음에 신 세마포 옷을 다 입어요, 위임식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요. 죽여서 그 피를 여기다 깃볼이지, 깃볼. 여기다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 피를 바른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여러분,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면 누구 욕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들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올 때 쉽게 온 사람 없어요.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중직자가 됐을 때 그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전에 그래서 왔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면 돼.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건 뭐예요? 너희 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라. 너희 발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라. 가슴에 피를 뿌린다는 건 뭐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에봇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위임식이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몸과 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 가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위임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아론의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우가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칠판 쓸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민수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째 자,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출애굽 2년, 민수기는 2월 1일 날 인구를 조사해라. 20세 전쟁에 나갈 만자를 계수해라. 그러면 성막이 완성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계수하라 했잖아. 이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해 설명하는 제사법. 그게 뭡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다섯 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거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위임식도 나오고 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제사법에 나오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기거든요.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어주면 성막에 맞는 제사법을 설명해 준 게 레위기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릴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이게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론의 장남, 차남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야. 자,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성막 봉사시 오직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분향단에 점화할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자,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그에게 채우고 이런 표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입니다. 자, 성막의 이쪽 길이가 100규빗, 또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50규빗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으로밖에 통과를 못해요, 성막은. 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문밖에 없어요. 즉,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 여기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형편 따라 재물을 갖고 옵니다. 재물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좀 부자인 사람은 소, 염소,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고 오거든. 그러면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 그럼 제사장이 이 번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죄를 고백한 후에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라 하거든. 안수. 안수라는 원래 이름은 정가하다, 넘어가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정가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가 없어요. 죄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죽음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짐승에게 정가된 거예요. 정가된 짐승은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게 없어. 자비라는 게 없어요. 정의라는 게 없어요. 어린 송아지를 데려오든 어린 양을 데려오든 제사장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의 목을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흐느끼는 그 소리, 그 피를 받아서 제사법의 종류가 있지만 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단에서 이 나오는 불은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불이 내려왔거든. 확 타오르겠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이 안에 들어오면 이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이 성소고 지성소예요. 이 성소 안에 이 제사장들은 저녁마다 불을 켜고 여기 번제단이거든, 번제단. 번제단 아니라 금향로예요, 금향로. 금향로입니다. 여기에 향을 뿌리는 거예요, 향을. 향을 뿌릴 때 그 불이 필요하잖아. 이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꺼지지가 않았다고.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직무 중에 하나는 이 불을 꺼지지 않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 불로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이 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말하는 향로, 향로. 번제단에서 우리가 말하면 한 나무 있잖아요. 불을 이 향로에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오면 자 이게 휘장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거야. 여기에 금향로가 있어요. 기도거든. 기도. 기도. 제사장이 저녁마다 여기다 기도하는 거야. 이 불, 이 향을 피울 때 들어가는 불이 이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써야 되거든.
이 번제단의 불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응답이 안 되는 거라. 이 금향로에다가 번제단에 사용되는 이 불로 이 금향로를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우가 치겨운 거야. 그냥 다른 불로 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재앙이 임해서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도 솔직히 보지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 성막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민수기는 그냥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언급한 성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불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를 가지고 해야 될 다른 향로, 다른 불을 피우다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레위지파에 얘기합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어찌하여 레위지파는 제사장을 시종해야만 하는가? 도우는 역할을 했는가? 자, 뭐라 합니까?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시. 이 말은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내가 레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이유가 뭐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 장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이 레인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니산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 문에 발라라. 재앙이 임할 때 문에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은 패스오바거든. 이걸 평생 지켜라. 6월절. 그것도 정확한 날,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기까지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니산월. 그렇죠? 니산월. 해질 때. 성경 해질 때. 저녁이란 표현도 안 해요. 해질 때. 해질 때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오후 3시가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 나라 시간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가 되면 해가 조금씩 넘어가고 오후 6시 되면 완전히 컴컴해져. 이 해질 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신약 성경에는 제9시라. 베드로가 언제 기도했죠? 제9시 기도했지. 이 9시가 우리나라 오후 3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시간이 언제죠? 오후 3시라. 제9시에 운명하시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죽은 그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 똑같아.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어떻게 바르냐?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다. 우슬초에 그냥 손바닥으로 다닥 붙이는 게 아니라 우슬초에 찍어서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 목마르다 할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어디에 찍었죠? 우슬초에 찍어 예수님께 드렸잖아.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날 살아났거든. 이날 어떻게 해요? 피 바른 사람 살아났거든. 자, 보세요. 장자가 죽는다는 건 심판을 상징해요. 장자는 그 당시에 가문의 대표성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장자는 어떻게 해요? 한 가문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죽음이 임했고 애굽의 모든 사람도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근데 피를 바르는 날 살아난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죄가 없단 말인가 아니라 그들도 다 죄인이요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느냐? 왜 구별되게 살았냐? 피야, 피. 어린 양의 피야. 그 핵심은 피야, 피. 죽음과 저주도 아니라 피야. 이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저주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의 장자는 어떻게 해요? 죽은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근데 어린 양으로 말하면 산 거야. 어린 양 대신에 산 거라고요. 그걸 이제 구속, 값을 주고 샀단 말이야. 값을 주고 샀다. 구속. 여러분, 속자는 갚을 속이야. 갚다. 갚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대신 갚았단 말이야. 구속. 지불했다. 대속.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돈 주고 산 거야. 죽어야 되는데 대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 아들이 아니에요. 첫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그 장자가 하나님을 위해 설립된 이 성막에 봉사해야 되는데 왜 레인이 되냔 말이야. 하나님의 것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성막에 봉사해야 되는데 왜 레인이 되냔 말이야. 레인이 누구냐 이 말이야. 레이가 누구냐. 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네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내는 레아하고 라헬밖에 없어요. 빌하하고 실바는 종이야, 종. 자, 그네 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가 아들을. 이 아들들이 나중에 후손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 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야곱을 향해서 창세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불순종하면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원래 이름이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뀐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게 하신 거거든. 그 민족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거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레아가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을 레이예요, 레이. 이 레이가요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레이가 성격이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요새 MBC 뉴스에 보니까 데이트 폭력. 자, 여자들 어리석어. 남자면 나는 어리석은 줄 아는데 여자도 어리석어. 이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냐면, 연애하다가 어떻게 남자가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가는데 또 사겨. 와, 여자들 대단해. 나는 남자들도 진짜 그렇지만 아니, 남자가 데이트할 때 때리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여자들 그렇게 많은 거야. 그 얘기가 지금 MBC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 남자애들이, 그리고 또그 남자애들이 또 울어. 때리고 또 운다네. 여러분들, 여자들이 착해. 우니까 어떻게 돼? 용서가 돼. 받아주고. 또 때리면 용서 받아주고. 또 결혼해서 평생 동안 매 맞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부족해도 만나야 돼,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냐? 우리 아내도 청년부거든. 청년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그래도 착하고 중심이 있어, 여러분. 그 우리 딸은 막
욕하더라고, 막, 그 남자 데이트. 아, 우리 딸이 참, 이렇게, 욕도 잘하는가, 나는. 아, 야, 애가 착한 줄 알 때 욕 잘하더라고. 막 군대 요구도 하고 그래. 와, 저런 인간들이 있다면서. 나는 절대 안 만난다. 너 안 만나려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살아야 돼. 너도 눈에가 좀 세속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좀 잘해주면 그냥 넘어가 있어.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돼 했더니 막 신경 내더라.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난다 하더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자랑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 아내가 거기서 또 만세 삼창 하더라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더. 아, 내가 이 여자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해야겠구나 이런 중심이 있더라. 나중에 알아봐야지 뭐. 그 부부 싸움하게 된 거 뭐냐면, 여러분들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 좋은 말 하면 되지. 나는 이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해야지. 나는 절대로 인간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말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하여튼 사람 세워주는 언어가 돼야 돼. 보통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라람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요. 창세기 34장에.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거든. 여러분 야곱이요. 아들이 12명인데 그중에 외동딸 아니에요. 외동딸. 아들놈 중에 딸은요. 이건 금이 금. 디나라고 있대. 디나. 금이 금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각자 방. 각자. 아들들은 각자 방이래. 심심하다. 재미가 없다. 아들들하고 살려니까. 그 내가 우리 모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딸이 세 명이거든요. 이 딸들이 얼마나 연락하는지 몰라. 내가 볼 때는 이분은 딸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딸이 막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막 애교 부리고 막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아빠는 몰라. 주머니 터는 걸 몰라. 나중에는 눈 떠보니까 지갑에 아무것도 없더래. 돈 다 털렸어. 그래도 좋은 거야. 이게 딸들이 그러거든. 아들들은 대화가 맛있냐? 응. 그 우리 아들들하고 이게 카톡을 보내면요 거의 응이야 밥 먹었니 응이야 공부 잘해 응 기분 좋으면 키키키키키 딸들은 어떻게 해요 막 물어보거든 아, 오늘 와갖고서 뭘 먹었다는 등 아주 관심도 없어 나는 오늘 화장품을 뭘 했다는 등 누구 했다는 막 서론이 너무 많아. 그래도 집안이 시끌시끌한 게 좋지. 응. 남편도 응. 아들도 응.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 근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 중에 딸이 하나의 디나가 있었거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노년을 얻은 딸인데 금쪽같이. 근데 세겜에 머무면서 자 하모리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디나가 콧방구도 안 끼니까 강건한 거야. 그러고 나서 세겜이 야곱에게 너의 딸을 달라 그런 거야. 그때 시몬과 레이 자기 여동생 직계 여동생이잖아. 배다른 동생도 아니고 직계 여동생이다. 건의합니다. 너희들이 내 동생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는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 모든 남자가 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해. 여자를 위해서 생명을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몬과 레이 칼을 잡고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잘못하면 야곱 가문이 멸절될 위기가 있었거든. 그 얘기를 죽기 전에 이제 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레아의 아들이거든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유일하게 12명의 아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시몬과 레이야. 혈기와 분노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여러분 딸들이요. 남자친구나 결혼할 대상자가 분노하고 욱하고 혈기 부르면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게 낫지. 그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저주 내렸다니까. 유일하게 아들 중에 저주받은 사람은 시몬과 레이인데 이 저주받은 레이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파가 되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저주받을 인생인데 어느 날 전도자가 증거하는 복음을 난 한 거 없어. 듣고 깨닫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거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존재라. 레위 지파가 왜 저주받은 지파가 성막의 봉사자로 됐는가? 그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여덟 번 시내산에 올랐거든. 네 번째 올랐을 때 하나님이 두 돌판에 어떻게 해요? 법계, 다른 아니 십계명을 주거든. 이때 모세가 산꼭대기 40일 금식함이 있었거든.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본 거예요. 송아지는 그 당시 신이었거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춤추며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들어 쓰겠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생명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부수고 가루를 해서 시냇가에 던져버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3,000명이 있어요. 3,000명.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향해서 반기든 3,000명의 악한 사람도 있었거든. 그게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는지라. 하나님은 저 3,000명을 죽이라고 했는데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도 아니었거든. 난민 정도 수준이라. 근데 3,000명의 사람을 죽인다. 같이 보면 다 형제요 자매란 말이야. 사람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바퀴벌 하나 죽여도 힘들어요. 집에 모기 하나 돌아나오시오. 우리 와이프하고 딸은 소리만 질러 잡지도 못해. 모기 한 마리. 내가 잡지. 세상에. 매미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전화가 불통이야. 회의라는데 딸이 전화가 막 열통이 왔어. 막 열이 웬일인가 막 전화했더니 매미가 들어왔대. 세상에. 어떻게 하냐. 잡아. 어떻게 잡네. 여러분 매미 하나도 못 잡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앞장선 거예요. 그리 칼을 차고 어떻게 합니까? 이날에 우상 숭배한 3,000명을 다 죽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 거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야. 이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했는데 이건 상식을 파괴하는 순종이라.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게 뭐냐면 혈육의 혈육.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순종이라. 저는 이거를 절대 순종이라고 얘기하거든. 레위 지파가 정보다 혈육보다 민족보다 더 앞장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죽이는 건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차고 그 3,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주저없이 순종한 그 레위 지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주저없이 순종하여 행동을 옮긴 레위 자손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단 말이야. 여러분 레위 지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었거든. 자기 아들이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손자가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형님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데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 손자, 친척을 다 죽인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이걸 헌신하겠다고 해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저주에서 완전히 복받은 민족이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 여러분들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순종한 거야. 정보다 혈육보다 상식보다 더 뛰어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데 나는 싫은데 나는 주저하고 있는데 나는 좀 답답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즉각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저주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가 성막에 봉사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레위 지파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레위 지파는요, 원래 레위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손, 고앗, 무나리. 자, 역대상에 보면 그앗이라는 표현도 쓰고 게르솜이라는 표현도 쓰고 게르손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 세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파대로 게르손 집 게르손 족속, 고앗 족속, 무나리 족속.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고앗 족속이에요. 아론과 모세. 그래서 이 모세, 아론의 직계아족들이 어떻게 재상그룹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게르손, 고앗, 무나리, 재상그룹. 네 개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이 지파를 지금 계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1개월 된 이상, 1개월 이상 네 지파를 계수해라. 그래서 14절에 49, 39절에 보니까 이제 계수하라게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계수하라. 계수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1개월 된 자손을 계수했더니 7,500명이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배치입니다. 자,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 성막의 북쪽, 서쪽, 남쪽에 세 개의 지파 족속들이 텐트를 친 거예요. 그쪽에 서쪽에 게르손 족속이 자손이 쳤는데 1개월 이상 게르손이 후손이 7,500명이야. 1개월 이상. 근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일하고 나머지는 나이가 되면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숫자는 7,500명이. 너희들은 서쪽에 텐트를 쳐라. 서쪽에. 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됐냐면 어떻게 해요? 성막이 책임이 있으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함부로 오지 않도록 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 딱 진을 친 거라. 그래서 게르손 자손 7,500명인데 서쪽에 텐트를 치고 고앗 자손, 고앗 자손은 남쪽에 텐트를 친 거예요. 고앗 자손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했더니 8,600명이라. 자, 세 개 지파가 성막에서 역할이 달라, 다. 여러분. 역할이 달라.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서 제사장을 돕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장작을 패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을 지피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도 달라. 이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에 무거운 거 있죠? 이게 지금 천막인데 네 개의 천막으로 이렇게 덮인 거거든. 천막과 여기에 기둥들이 있다고 나무로 된. 이거를 수레에 탁 해서 소 옆에 수레 있죠. 수레 이렇게 밀고 다니는 역할을 했고 무나리 자손들은 저 바깥에서 이동할 때 여기에 세마포 천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받침대가 있고 무거운 거거든. 이것도 수레로 다 옮기고 고앗 자손은 어떻게 해요? 매는 거예요. 매는 거.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금향로 금촛대 어떻게 해요? 또 진설병을 딱 메고 어떻게 옮겼거든. 그 각각의 직무가 다른 거야. 그래서 고앗 자손이 저 남쪽에 텐트를 쳤는데 8,600명이 나온 거예요. 계수했더니 무나리 자손은 북쪽인데 6,200명이라. 합쳤더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22,000명이 나온 거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가족들은 텐트를 어디 치냐면 자,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문쪽 동쪽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텐트를 친 거예요. 성막은 동쪽이에요. 해도 동쪽에 뜨고 성막도 동쪽이에요. 문이 동쪽에 있거든. 문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동쪽은 해가 뜨니까 해는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거든요. 아론이라는 거는 제상이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에 텐트를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지파를 계수했더니 게르손이 7,500명, 고앗이 8,600명, 무나리가 6,200명 합쳤더니 22,000명이 나온 거예요. 1개월 이상 레위 지파가 22,000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장자를 계수해봐라. 40절에 51절에 장자를 계수해라. 레위지파를 계수했더니 2만 2천 명이고 각 가정의 장자,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한번 세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를 했더니 2만 2,273명이 나온 거야. 장자, 레위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장자를 계수했더니 2만 2,273명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장자가 살아났거든,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아들, 하나님의 것이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레위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레인의 처음 난자를 계수했더니 2만 2천 명인데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처음 난자, 장자를 계수했더니 2만 2,273명. 그럼 장자가 273명이 많은 거야. 어떻게 할 것인가? 273명이 많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며. 이 말은 2만 2천 명이 봉사해야 되는, 2만 2천 명의 레인들이 성막을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2만 2,273명이니까 273명이 많은 거야. 이 사람들 레위인처럼 봉사했는데 인원 273명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속전을 해라. 여러분, 성경의 속자, 속자는 갚을 속이야. 갚아라 돈으로. 대신 성막에서 봉사해야 돼 273명을 속전으로 해서 갚아라 이 말이야. 근데 얼마냐? 다섯 세겔씩 해라. 이게 큰 돈이에요. 다섯 세겔씩 해라. 그래서 이 속전을 받아라. 이 속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속전으로 주신 거예요. 속전. 속전으로 주신 거라.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이 단어는 갚을 속자, 돈을 받아서 갚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전은 죄를 면하라고 바치는 돈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밤에 모든 장자들이 어린 양을 때문에 살아났거든.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장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이래야 돼. 내 대신 저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하구나. 여러분, 보통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는 뭐 하는 게 없거든. 근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을 철거하고 성막을 설치하고 일의 강도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 될 거. 장자들은 내가 일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일하는구나. 여러분, 내 대신 누가 군대 간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얼마나 고마워. 그 이스라엘 장자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텐트도 철거해야 되고 짐도 짊어지고 해야 될 텐데 내 대신 저들이 봉사하는구나. 감격이 있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재앙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가 생각나듯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다고. 그런데 273명이 많은 거예요. 속전으로 내라. 다섯 세겔씩.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5분이면 이제 마칠 것 같은데 성경을 우리 볼 때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화폐 단위.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교육자들 잘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해요. 다른 건 궁금하면 의문이 가는데 성경은 궁금해도 그냥 넘어가.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참 문제인 거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읽어라, 구서사 중심으로 읽어라, 원줄기 중심으로 읽어라,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읽어라.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성경 읽을 때 막히지 않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까? 이 부분에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거든. 그게 중단이 궁금해하거든. 자, 화폐 단위는 뭐냐면요. 그 당시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중동 지역에 쓰는 팔레스타인 쓰는 돈의 가치가 달랐어. 우리나라 돈 가지고 해외 가서 쓰지 못해 달러로 바꾸든지 현지 바꿔야 돼. 프랑스 가면 프랑스 돈으로 바꿔야 되고 필리핀과 필리핀 돈으로 바꾸듯이 화폐 단위가 달랐다고. 그리고 헬라인들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헬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공통 언어가 헬라어일 정도로 영어에 있듯이 헬라어일 정도. 헬라인들이 쓰는 돈이 달랐다고. 그다음에 그 당시 세계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인들이 쓰는 돈이 달랐다고, 여러분들. 돈이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뭐냐면, 오늘 있죠? 세겔이라는 게 있어, 세겔. 이 세겔은요, 예수님 당시도 그래요. 상업용으로 쓰는 세겔 단위가 달라. 11.4g이거든. 이게 원래 무게야, 무게. 무게, 은, 무게, 금, 무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의 가치와 은의 가치가 다르잖아. 11.4g이라. 근데 예수님 당시는 이게 돈으로 된 거야. 세겔이라는 게 있는데, 한 세겔. 한 세겔이 여러분들 노동자 4일치 임금이에요. 굉장하죠? 5만 원을 받았으면, 하루 임금이 5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4일치 못해. 20만 원, 20만 원. 큰 돈이에요, 한 세겔이. 여러분. 그리고 게라라는 게 있어. 오늘 나왔지, 게라. 게라. 뭐, 알아두고 몰라도 되지만, 성경 읽을 때좀 이해하면 좋잖아. 이게, 한 세겔에 20분의 1이야, 20분의 1. 그러니까 5만 원 계산했을 때 4일치면 20만 원이죠? 우리는 돈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이해가 좋아, 주부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게라가 20분의 1이니까 만 원이야, 만 원. 게라가. 게라. 거기 보면 뭐지? 다섯 세겔을 내라 하잖아, 다섯 세겔. 속전에 갑자기 다섯 세겔이면 노동자 어떻게 해요? 다섯 세겔이면 20일 노동치야, 20일. 5만 원 심어해도 어떻게 합니까? 꽤큰 돈이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다섯 세겔 속전을 내가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게라가 20분의 1이니까 1만 원이라. 그리고 쓰는 게 뭐냐면, 자, 문화라고 있잖아. 문화. 열문화. 그쵸? 뭐, 성경을 안 읽으면 문화가 뭔가, 문화가 있잖아. 열문화, 열문화 중에 다섯 문화 주고, 저기 다섯 문화 주고 세 문화 주고 한 문화는 숨겼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쓰는데 화폐 간이 다른 거 뭐냐면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할 때 대상이 유대인들을 쓰니까 유대인들 화폐를 쓴 거야.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니까 헬라인들이 알아들 정도 헬라인들 화폐를 쓴 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어떻게 로마인들을 위해 쓴 거거든. 로마 화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약간 가치가 다른 거야. 이 문화는요, 어느 정도 하루 20일치, 여러분, 20일치가 아니라. 100일치 있지, 100일치. 100일치. 노동자 월급, 100일치. 세달 월급이야. 100만 원을 한 달에 받으면 300만 원이지. 큰 돈이야, 이게. 문화가. 여러분, 문화가 하루 노동자 100일치야, 100일치. 여러분. 그럼 어떻게, 5만 원 받은 사람이 얼마? 500만 원이야. 하루 일당 500만 원, 5만 원 받은 사람이 한 문화 받으면 이게 얼마예요? 500만 원, 큰 돈이라.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나 중동 지역의 큰 돈이 뭐냐면 달란트야, 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 화폐를 쓰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뭐냐면 6천일 노동자 품값이라. 이 말은 뭐지? 5만 원씩만 해도 3억이에요, 3억. 한 달란트를 줬다.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 6천일이면 이거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5만 원만 계속 3억이야, 3억.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당시 중동 국가에서 쓰는 돈의 가치야. 여러분. 성경 그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겔이 이렇구나. 게라가 이렇구나. 문화가 이렇구나. 달란트가 이렇구나. 그 세겔도 상업용으로 쓰는 가치가 달라. 돈의 가치가. 그 다음에 왕실에 쓰는, 예수님 당시 왕실에 쓰는 세겔이 다르고,
또 일반 평민들이 쓰는 세겔 단위가 달라. 왜? 무게가 11.9g이거든. 그 여러분 금이 11.9를 다는 것과 은을 다는 것, 동 다는 거 다르거든. 하여튼 대강 요 정도. 그러면 이제 헬라인들이 쓰는 거. 헬라인들이 쓰는 게 뭐예요? 드라크마. 들었죠? 들어봤죠?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한 대란이랑 똑같아. 드라크마는 헬라인들이 쓰는 게 뭐야? 하루 일당. 하루 일당. 5만 원에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 드라크마가. 여러분.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 그래서 헬라인들이 쓰는 가장 최소한의 동전이 있어. 동전. 거지들 이렇게 주거나 구제할 때 쓰는 동전이 있다고. 제일 가장 낮은 단계.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렙돈. 렙돈 들어봤죠?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다. 이게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쓰는 가장 최소 단위의 동전이야. 여러분, 두 렙돈. 우리가 말하면 100원, 뭐, 이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원, 뭐, 요런 동전. 이게 헬라인들이 쓰는 돈의 가치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인들은 또 달라. 로마인은 데라니온. 데라니온을 들어보셨죠? 하루 일당.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하루 일해서 받을 노동, 일당. 뭐, 5만 원이라고 뭐 계산하면 뭐 10만 원이 될 수 있고, 요즘. 하루 일당. 그 밑에가 뭐냐면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사리온. 이것이 뭐냐면 데라니온의 16분의 1이야. 그러니까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해요? 3,125원. 3천 원돈 되는 거야. 아사리온이 돈의 가치야. 아사리온에 팔린다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게,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드란트가 있어. 고드란트. 고드란트가 있다고. 이거는 요 아사리온의 또 4분의 1이야. 그 3,000원에 4분의 1. 그럼 얼마예요? 한 700원. 요 3,000원에 3,000원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럼 3,000원에 4분의 1이면 한 700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나라도 로마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렙돈. 헬라인들에게도 제일 최소 단위가 렙돈이고 로마인들도 이 렙돈이에요. 렙돈은 뭐냐면 이 고드란트 있죠?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 다른 말 하면 한 고드란트가 700원이잖아요. 2분의 1은 어떻게 해요? 350원. 이게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썼던 돈의 세겔, 게라, 문화, 달란트, 팔레스타인이나 고대 중동 지방에 썼던 돈의 가치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드라크마, 렙돈.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쓰러기 때문에 드라크마 용어가 많이 나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로마인들을 위해 쓴 편지거든. 핵심 뭐예요? 로마인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게 마가복음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이 이야기니까 로마인들 화폐를 쓴 거예요. 데나니온, 아사리온, 고스란트, 렙돈을 쓴 거라 여러분.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굉장히 성경 읽을 때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속전은 어떻게 해요?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할 것이 한 사람씩 5세겔씩 다섯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로 했을 때 5세겔은 얼마야? 20일치 4, 5, 20, 21치 5만 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맞죠? 100만 원. 100만 원 돈 된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겔은 어떻게 해요? 20게랄이야. 20게랄. 유대인들이 쓰는 게라 있죠? 게라. 게라가 한 세겔의 20분의 1이니까 5만 원 계산했을 때 만 원이야, 만 원. 20게라가 한 게라가 만 원인 거예요, 만 원. 자, 그 속전이라는 이 원리가 그래요. 273명의 이스라엘 장자가 많은데 그들도 성막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속전 내라. 그래서 273명에 대한 속전을 내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전,
처음으로 구약에 속전이란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신약성경에는 속전이란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13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딱 3번 나와. 대속물, 속자, 갚다, 갚다, 물. 물이라는 건 뭡니까? 대속물. 내가 물건이 돼서, 재물이 돼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갚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낼 것이다. 대속물. 그 3번 나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한 번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 하나님이 나를 속전으로 보낸 거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팔린 거다. 그래서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빚진 자가요. 빚진 자. 빚진 자요.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물, 속종이 돼서 죽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거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이제 레위지파를 계수해라. 1개월 된 이상 된 레위지파를 계수해라. 그래서 고앗, 므나리, 게르손 지파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계수해라. 2만 2,273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레위지파. 아니,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재앙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했다는 거. 결정 순간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좋은 거야.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절대 순종. 2021년 청지기를 임명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부담되는데, 나는 싫은데,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여러 가지 가문의 질병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얘기 들어보면 할 수가 없어. 이걸 감당하기는 못해. 하고 싶은데도 형편이 할 수 없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 엊그제 얘기한 거예요. 강단 말씀이 떨어져서 제가 순종합니다. 그게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못해. 순종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들어봤을 때도 할 수가 없어. 하면 안 돼. 근데 강단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전에 아무도 형제를 죽이지 못하고 우상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3천 명에 대해서 레위지파가 앞장서서 순종했구나. 하나님 기억하신 거.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장자를 쓰지 않고 레위지파를 하신 거. 여러분이 절대 순종을 했을 때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복을 내릴 거라. 언젠가는 복을 내려. 내가 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쌓여야 된다. 그릇이 쌓여야 된다. 그 권사님의 그 순종이 하나님 가슴에 머리에 기억되어서 복이 임할 것이다. 왜?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지기 임명할 때 정말로 장로님들이 혹 연락하거나 추회정이 연락할 때 나는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볼 때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안 되지만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보세요. 그러면 막힌 답을 여십니다. 묶였던 걸 풀어줄 때가 있다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는 강서삼 대교구 모든 사역자 조장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지파를 계수하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받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직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릴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사역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복을 받은 레위지파의
그 절대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가슴과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됨으로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